이달 중순 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에 경기도 김포와 파주, 평택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.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오늘 오전 4시부터 10월 1일 오전 4시까지 48시간 동안 철원을 포함해 경기도와 인천, 충북, 충남과 대전, 세종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,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.